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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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차장님. 네, 차장님. 어디십니까? 지금 출근하려고 합니다. 네, 집에서 오시는 건가요? 아니요, 회사예요. 아, 회사세요? 아,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 지금 출발하면 되죠? 예, 늦으셨어요. 빨리 오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빨리 네. 오세요. 겸과장님 지금 어디 가고 계세요? 지금 파워렉스 파워 가지러 가는 중인데 아, 한 엄청나게 많이 한 10박스 정도 되니까 주말에 나와서 지금 주말에 나와서 고생을 하고 있네 겸과장님을 위해 예, 저 혹시 복도에 불 좀 켜주실 수 있나요? 예, 7층 복도에. 예, 704호 쪽 그쪽 엘리베이터 쪽부터 들어오는 라인 다 불이 꺼져 있었는데 불 좀 켜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도착하자. 슝슝. 되게 반가운 듯한 인사. 아, 여기 박스. 또 있어, 또 있어. 와, 내기 싫었는데 또 있어. 와, 나 어디? 그래서 이게 10박스면 금액이 한 얼마나 되지? 10박스면 개당 뭐 4만원씩 잡아도 40만원. 아니죠. 40만원이요? 잠깐만. 아니, 지금 10박스 제가 40만원에 지금 사는 걸로 박스로 계산했습니다. 이게 60, 10박스면 60개니까 예. 64, 24, 240만원이네요. 아, 240만원이요? 잠깐요. 저 40만원이면 이거 그냥 다 사서 되팔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급 취소. 자, 이제 저희가 지금 불이 안 켜져 있... 켜졌다. 불이 켜졌어요. 불 켜졌다. 아, 일단 10개를 먼저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10개를 골라야 되는데 나와라 10박스 중에 한 개씩 일단은 들어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안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러 딱 그 뭐야 까봤는데 막 그런 거 있잖아. 이게 알고 보면 하나씩만 들어있는 거. 그렇죠? 내가 괜히 10박스 엄청 무겁게 들고 온 척하고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빈 박스만 할 수도 있어요. 다 까보시게요? 아무 전 다 까보시는데. 자, 지금 두 박스 이렇게 하고 일단 위쪽에 있는 박스 좀 까보죠. 네. 아니 위쪽에 있는 거 먼저 하고 그 다음 거 또 보면 됩니다. 뭔지도 몰라요 이게. 자, 하나, 셋, 넷,
거기 엄청 뜨는구나. 아 힘들어. 나는 토요일에 누가 다루는 거 아니냐. 뭔가 잘못됐어 이제. 이게 다 다른 건가요? 아니 다 똑같은 블랙 큐스 500와트. 다시 오늘 새로 나온 모델명 좀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블랙 큐2 500와트.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이에요. 프레지에서도 얼마 전에 리뷰가 나왔죠. 얼마 전에. 자, 그래서 일단 위에 이렇게 다섯 박스 먼저 했고 다 들어 있는 건데 랜덤하게 뽑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냥 뭐 무작위로 해요. 저기 민균 씨 잠깐만 좀 도와주실래요? 예. 지금 애션트에 원래 오늘 있을 사람도 아니었는데 박스에서 맨 윗박스에서 한 박스당 한 개씩만 골라서 바닥에 꺼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꺼내놓고 과연 뽑기가 성공할 것인가. 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터트렸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분량이 날만한 물건을 딱 꺼내주면 역시 굉장히 그 엄청난 신의 손이에요. 이게 분량을 낮다고 항상 강조를 하니까. 네. 정말 이게 근데 커질지도 몰라요. 아 지금 이게 무게가 무거워요. 이게 일단은 그러니까 이게 빈 박스가 아닙니다. 잠깐만요. 이거 한번 까볼게요. 지금 네. 까보면 파워 있죠. 네, 파워 있어요. 하나 있고. 새 거예요, 새 거. 비닐 밀봉한 거 뜯지도 않은 새 거예요. 자, 보시면 이것도 다 밀봉된. 지금 이거 그냥 팔아도 문제 없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팔아도 문제 없다고 하시는데 뭐 저한테 팔려고 갖고 오신 건 아닐 테니까. 자, 요거 세 번째 박스도 비닐 있고. 다섯 개 다 확인하시는 거예요? 네, 다 다섯 개 다 볼 거예요. 저 다음에 뽑은 다섯 개도 다 봐야 돼요. 이게. 딱 보면 이제 이러다가 만약에 밀봉 안 된 게 하나 나왔다 그러면 그럼 이제 그거죠. 아 판매용도 가끔가다 실수로 밀봉을 안 하는 회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혹시 모르잖아 사람 일이라는 거. 제가 이제 한번 일부러 까보는 거죠. 혹시 모르니까. 자 일단 다섯 개는 다 있는 걸 확인했으니까 잠깐 옆으로 아니고 누가 나가고 계시는구나. 테스트 할 테니까 여기로 좀 옮겨 놓을게요. 이거를 빼놓을까요? 일단은 요그 선별이 끝나는 애들은 밖으로 좀 빼겠습니다. 네, 공간이 좁아서 다시 호프 갖고 하는. 아이고 자 다섯 박스까지 나왔어. 아 힘들어. 그 사이에 바로 방금 전에 전혀 상황 모르고 뽑아줬던 시민의 성은 또 좀 뜯고 있죠. 일단 뜯는 거. 아 이게 급해 봐. 이번에 다섯 박스인데 자 이번에 이거 다섯 개는 저희가 여기 허월에서 담당자분이 가위바위보를 해갖고 이긴 사람이 한 개씩 뽑기로 하죠. 자 가위바위보. 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제가 이겼어요. 자 이거를 먼저 하나 꺼낼게요. 됐고 또 뭐야 어떻게 할까요? 아 자 가위바위보 보여야지. 가위바위보 잠깐 민규 씨도 할래?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또 이겼어요. 아, 가위바위보의 신이야. 자, 두 개째 가위바위보. 이거 왜 계속 나만 이겨? 아 누군가 잘못됐어요. 짜고 치는 거 아닙니다 이거. 가위바위보 뭐 짤 것도 없어요. 가위바위보 보보보보보보보보. 아 또 이겼어. 아 신의 손이다. 신의 손. 신의 손이야. 신의 손. 불량률 없겠다 진짜. 아, 신의 손이라. 자 지금 봐봐. 보면은
얘는 이쪽 거, 이쪽 거, 이쪽 거, 이쪽 거. 제 하나 남았죠? 자, 마지막입니다. 제 여기서도 안 지면은 무패. 예, 파워렉스를 한 번도 안 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가위바위보. 아, 좋았어. 이겼네요. 드디어. 처음 졌어. 아, 드디어. 퍼펙트 실패. 뭐 어떤 걸 할까요? 일단 빨리 보세요. 뭐 어차피 다 똑같이 파워렉스 파워잖아요. 됐습니다. 자, 예, 다섯 개를 다 골라서 또 다시 열 개예요. 오픈. 또, 또 까볼게요. 비닐 포장 안 나오는 게 하나 있으면 좋겠다. 없어요. 아쉽죠 지금. 안타까워. 비닐 포장이 하나 정도는 없어야 제가 또 강하게 클레임을 걸 수 있는데 포장이 다 돼 있네요. 네, 매뉴얼 빠진 것도 없고 뭔가 하나 빼먹는 일이 잘 없어. 아, 꼼꼼하게 챙기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뭐 안 돼 있으면 안 돼서. 그래놓고 이러다가 한 개 안 돼 있으면 어떡하시려고 이거 생, 이거 나중에 풀방으로 나갔는데 그런가? 예. 나중에 그 말 어떻게 책임지시려고요? 자, 근데 뭐 사람이 그렇잖아요. 뭐 99.9%는 완벽한데 0.1%는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어. 네, 그렇습니다만 파워가 한두 개도 아니고 하루에 몇 개가 생산되는데 몇 개 생산되죠? 한 2000에서 2500개 그거요. 2000개가 넘게 생산되면 그 중에 한 개 정도 하면은 1%가 안 돼요. 깜빡하고 이제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간 지금 10개 뽑은 거는 다 있네요. 근데 이걸 또 제가 이걸로 끝이 아니고 이제 이 제품들을 하나하나 또 뜯어서 제가 저희 로드기를 가지고 예, 로드를 바짝 걸어서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이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터지나 안 터지나 아니 10개나 가지고 해서 한 개 정도는 터져줘야 이게 또 흥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능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오늘 대작을 찍겠구나. 일단은 원활한 테스트를 위해서 그 손절이 끝난 나머지들은 밖으로 좀 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말인데 지금 저희 직원들까지 총 4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파워렉스에서 뭐 딱히 지원해 주시는 건 없습니다. 네 명이 주말 근무를 하지만 파워렉스에서 딱히 지원해 주시는 건 없어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고 자, 뭐 이제 잘 보이죠 여기? 제가 한번 그냥 들어가서 타이트하게 잡을까요? 네.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이걸 보여드려야 되니까 자, 이제 자. 저희 로드기를 가지고 예. 파워스프라이 한 대씩 로드를 이제 100%를 걸 거예요. 100% 로드를 걸어서 한 10분 정도 테스트를 할 건데 이게 다행히 안 터지면 뭐 상관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불의의 사고가 생긴다 그럼 저희는 그냥 내보낼 예정입니다. 일단 그냥 내보낼 건데 예, 그러니까 아무튼 자 이제 잘 보시면 이 그냥 파워스플라이를 어떻게 테스트를 하느냐 하나씩 까요. 이렇게 까서 잠깐만 아까 또 칼을 뽑아서 칼을 숨겨놨네. 자, 네, 칼을 가지고 그냥 뭐 케이블은 뭐 어떤 것 써도 똑같으니까 케이블을 두고 자 이렇게 해서 그냥 껍데기는 두 찢어서 어렵게 포장한 건데 또 그 파워렉스 공장분들께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가 또 다시 이렇게 밀봉됐던 거를 싹 꺼내서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뻑뻑해, 뻑뻑해. 그래서 케이블 보이시죠? 이 망으로 된 케이블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최초일 겁니다. 이런 케이블로 그 출시된 파워는. 예, 가닥가닥이 따로 노는 이 케이블이고, 얘만 이렇게 그냥 케이블이 좀 달라요. 이거를 저희 로드기에 연결을 하고 연결만 해둘 겁니다. 아직 테스트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연결을 먼저 해야 돼서 아휴 아 힘들어. 잠시만요. 로드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아 여기 보시면 아휴. 저희 로드기가 아니 왜 필요할 때 꼭 안 들어가고 이렇게 사람 말을 안 듣는지 원
구멍이 들어가기를 거부하네요. 경기에 갔습니까? 맞는데? PCI인데? 아, 꽂았어요, 꽂았어요. 아. 안 돼, 안 돼, 안 돼. 두 개 다 꽂으면 안 돼요. 하나만 꽂으면 되고요, 이거는. 그리고, 보시면, 저희 보조전원 4플러스 4핀. 이거는 또 이쪽에 또 장착을 해줘야 됩니다. 아, 참. 이거를 제가 10개를 해야 돼요, 10개를. 굉장한 일이죠. 10개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꽂고, 마지막으로, 우리 흔히 그 PATA라고 부르는, 요 케이블. 어떤 케이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PAT라는 케이블. 어떤지. 이렇게, 이거 내 구멍 4개, 요 케이블, 이 네. 케이블을 이제 마지막으로 연결을 했고. 자, 그럼 일단 기본적인 준비가 이제 요 파워 서플라이랑 로드기랑 일단 연결하는 건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해야 될 게, 얘를 켜야겠죠? 얘를 켤게요. 자, 얘를 키면 이렇게 저희 로드기가 불이 바짝 들어오는데, 보시면은, 이제 뭐 별건 없어요. 그냥 적당히 세팅을 해서, 이 파워레스 파워가 이제 500W고, 가용 용량이나 이런 걸 감안을 했을 때, 이게 저희 테스트했던, 예전에 파워스플라이 테스트했던 자료에 보시면, 이제 뭐 12V에는 이렇게 16.84를 이렇게 걸어줘야 되고 3.3V 이쪽이 보시면 또 이제 10.55V 이렇게 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희 그 블랙큐2 리뷰했던 거에 보면 표가 있어요. 아예 그럼 저희가 일단 전원을 먼저 연결하겠습니다. 뭐 그래서 저 이렇게 연결을 하면 아직은 시작된 게 아니에요. 아직 시작된 게 아닌데 자 이제 파워서플라이 뒤에 스위치가 있잖아요. 이 스위치를 갖다가 제가 딱 켜게 되면 이 로드가 걸리면서 잠깐만요. 얘가 지금 로드가 안 걸리네요. 제가 잘못 꽂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꽂겠습니다. 파워 서플라이 담당이 아니다 보니까 하게 되는 아, 이거 생방인데 큰일 났어요. 제가 벌써 첫 번째 미스가 얘가 처음에 잘 안 꽂히던 얘가 문제였던 것 같은데 잠깐만요. 케이블 모양은 잘 맞는지 다시 확인하고 편집해야겠다 이거. 아이 뭐 편집 당해도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다시 한번 마음 편히 하세요. 마음 편히 걷어내야지 이런 거. 자 이제 다시 한번 로드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이제 되네요. 아까 여기 불이 안 들어왔었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여기서 이제 로드가 걸리기 시작했고요. 이게 와트맨을 보시면 잘은 안 보이실 텐데 자, 각방이 좀 보여주세요. 들어서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한 보시면 596W 거의 한 600W 가깝죠? 이게 실제로 이 파워가 500W짜리인데 왜 이렇게 걸리느냐 이게 또 제품의 효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걸리는 게 이렇게 걸린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그래서 지금 로드가 해서 이 파워 서플라이를 통해 갖고 출력이 한 지금 여기 600W 정도 찍히는 걸로 나와요. 지금 이 상태를 가지고 10분 정도 하면 이제 얘가 죽는지 안 죽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잠깐 핸드폰 좀 제 핸드폰으로 하면 또 짰다 그러니까 자 요거 하나랑 저 핸드폰 하나 더 주세요. 시간을 보겠습니다. 하나 더 드릴 네 핸드폰은 여러 대가 있어야 자 우리가 다들 또 속이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시겠죠? 자 보시면 남는 게 핸드폰인데 여기 보세요 여기 다 보면 10시 14분 아 저거 화면이 꺼져 자. 10시 14분으로 나옵니다. 자 여기 또 10시 14분이에요 저 세 개 다 14분이 여기 한 저희가 한 24분쯤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참 걸리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생기면 여기서 비품이 빡 하고 나요. 그러면 이제 뭔가 보호회로 같은 게 동작을 한다든지 이러면 이제 소리가 나면서 이게 중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잘 되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이제 켜놓고 잠시 후에 다시 와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뭐 스탑워치라도 걸어놓을까요? 이걸로? 시간 가는 거? 예예. 아, 하나만 주시겠어요? 아니면 저기 책상에 갤럭시 S6도 있고요. 남는 거 많으니까요. 예. 뭐 사실 프레즈 하면 또 이제 스마트폰으로 유명하다 보니까 사실 많은 스마트폰이. 아 근데 지금 메뉴를 못 찾고 계시네요. 네. 자 메뉴가 있어서 뭐 타이머로 한 10분 정도? 네. 네. 10분 정도 해서 다음 완료. 자 시작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손을 떠세요. 네. 술 마셔서 그런가? 자 여기 10분 하고 시작해서 타이머 걸어 두겠습니다. 어디에 둘까요? 자, 잘 보이는데 아무데나 두시면 거기 맞춰가지고 카메라에 갖다 두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꺼지지? 네, 화면이 안 꺼지게. 화면이 이거 왜 꺼지나요? 제가 바꿔서 다시 틀어서. 제 비밀번호 모릅니다. 제 남의 거를 가지고 지금 막 찍어보는 거예요, 그냥. 너무 찍어보셨는데? 네. 그... 뭐 담당자 되는 입장에서 네. 그 파워렉스 블랙헤드 2가 네. 불량이 날 확률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요즘 블랙헤드 2가 네. 생각보다 좀 잘 시장에서 유통이 되고 있고 그 수량으로 봤을 때 거의 없었습니다. 그 많은 수량 중에 불량으로 들어온 건이 거의 없었고 간혹 그 고주파음으로 들어오는 건이 있긴 했습니다만 저희 쪽에서 테스트한 결과 그 부분은 발견되지 않았던 부분이 한 건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간 불량이 없던 건 아닌데 그러면 지금까지 한 대략적으로 이제 외부로 나간 수량이 대략 한 몇 개 정도?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대략적으로 예, 출시 이후에 저희가 한 천 개 미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 개 미만? 예. 근데 뭐 지금 분량은 뭐 많이 들어왔나요? 아니면 아닙니다. 뭐 거의 없었습니다. 한두 개? 한두 개 들어온 것도 자체도 그 고주파함이라고 들어온 것이었는데 그 부분 자체가 이제 저희 쪽에서 테스트한 결과는 현상이 안 나타났다. 네, 그 부분은 이제 소비자분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상황이고 저희가 그 자료도 가지고 있는 네.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뭐 지금 저희가 고주파 테스트하는 건 아니긴 한데 사실 이렇게 지금 그냥 이렇게 들어봐도 소리가 없어요. 물론 이제 PC에 연결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PC가 실질적으로 풀 세팅이 됐을 땐 꼭 파워가 아니고 다른 데서도 고주파가 날 수 있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그래픽 카드나 뭐 이런 데서 보통 고주파가 좀 더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환경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지금 로드기에 물린 상태에서는 진짜 고주파나 뭐 크게 거슬리는 소음이 없는데 오히려 여기 로드기 장비가 훨씬 시끄러워요. 여기는 굉장히 전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얘들은 엄청 팬도 많이 돌아가고 시끄러운데 얘는 뭐 거의 사실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요 한 대가 끝났고요. 나머지 이제 다른 파워 서플라이들 나머지 아홉 대도 마저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하나당 10분씩 잡으면은 한 100분 이상 소요되거든요. 뭐 제 토요일을 뭐 한 2시간 정도는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파워렉스에서 뭐 저희한테 해주실 게 없는지. 다행히 뭐 예. 저희 세 명한테 뭘 달라는 게 아니에요. 뭐 프레즈를 네. 위해서 뭔가 해주실 수 있는지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테스트를 했는데 어차피 이거 제품이 박스 개봉했고 이거 네. 어차피 솔직히 말해서 이거 못 팔잖아요. 이제 팔면 안 되잖아요. 테스트 했으니까 저희 쪽에 갖고 와서 제 손이 손때가 묻고 이래서 이제 그렇게는 안 되니까 그러면은 이걸 예를 들어서 테스트가 10개를 했는데 10개가 다 살아났다. 10개가 하나도 안 터졌다. 그러면 10개가 경품으로 나가고 만약에 테스트를 하다가 터졌다. 터졌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 제품 말고 더
좀 파워렉스 하면 유명한 렉스 3 뭐 요걸로 해서 뭐 한 20개 가시죠. 요 이거 터졌으니까 유저들이 이거 싫어하잖아. 네. 그러니까 만약에 터지면 이거 말고 렉스 3로 바꿔서 한 20개 가시는 걸로. 갑작스러운 질문에 제가 좀 당황스러워. 아니 왜냐하면은 네. 아니 어차피 깠으니까 아니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어차피 깠어요. 네. 깠는데 이거를 테스트해서 얘가 안 터지면 그냥 뭐 제 손이 좀 때가 좀 묻긴 했지만 그냥 이거를 좀 원하시는 분들한테 좀 드리던가 뭐 아니 이게 리뷰를 보신 분들한테 그냥 드려도 사실은 아니 뭐 이게 아까 얼마라고 하셨더라? 아까 240만원이라고 해서 10박스 다 제가 10박스 다 달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작은 양인데 그냥 회원분들 저희 되게 많으니까 조금 좀 이렇게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시고 혹시 얘가 터진다 그러면은 유저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되게 불신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워렉스의 제일 베스트셀러인 렉스 3로 바꿔서 터졌으니까 또 죄송한 마음에 20개를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시죠. 일단 뭐 갑작스러운 질문에 좀 당황스러움이 있고요. 왜요? 아니 이 정도는 해주실 수 있잖아요. 뭐 아직 뭐 품이 전이긴 합니다만. 지금 사장님을 너무 의식하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제 권한으로 네.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질르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저질르는 게 중요해요. 아무튼 예, 그러면은 터지면 20개, 안 터지면 10개예요. 예. 그러니까 저희는 뭐 좋습니다. 아유 그럼요. 근데 알겠습니다. 저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수량 20개 확보를 위해서 더 많이 터트려야 돼. 더 많이 터트려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바짝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저도 보고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일단 그럼 저희 이제 4분 남았는데 이 제품은 4분 정도를 마저 기다려서 일단 보시죠. 첫 번째 거는 패스했는지 좀 보고 그 다음 제품부터는 저희가 걸어놓고 자리를 좀 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계속 서갖고 이게 2시간 동안 봐야 돼요. 이게 굉장히 낭비라 저희가 옆에 저기 복도에 나가서 잠깐 뭐 음료수도 마시고 좀 의자에도 좀 앉아 있다가 여기서 소리가 난다 그러면 제가 터졌구나 하면서 만세를 부르면서 와갖고 20개 확보했다고 막 달려올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근처에 있을 겁니다. 근처에서 들을 거라서 대신 이제 이 방은 시끄러워요. 이 로드기가 자꾸 돌아가고 있고 여기서 전자파가 많이 나오는데 저희 여기 계속 있으면 건강이 나빠질 수 있으니까 저희가 요거만 끝나고 나서 두 번째 제품을 로드를 다시 걸어놓고 그 다음부터 복도에 나가 있다 10분마다 한 번씩 방문을 해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뭐, 하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예. 막 손에 땀이 이렇게 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냥 다한증이실 거예요. 뭐 저 때문에 딱히 그러신 건 아니고 원래 다한증이셔서 막 긴장이 막 되고요. 예. 아니 원래 다한증이 예. 있으시면서 자꾸 저 때문인 것처럼 그러시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과 갑작스러운 돌발 사항이 예. 저를 좀 긴장케 하고요. 아니 예. 당연히 원래 얘기했던 것보다는 원래 얘기할 때는 자 파워서플라이에 갖다 주세요. 테스트를 할게요. 이렇게 얘기했더라도 아니 이왕 왔을 때 뭐라도 하나 더 얻어보는데 예. 그렇게 그렇죠? 하겠습니다. 예. 아니 왜요? 아 이거 손때 묻은 거 이거 파실 거예요? 아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면 안 파실 않죠. 거잖아요. 안 파실 건데 그러면 버릴 수도 없고 아깝잖아요. 그럼 저희 주시면 되죠. 뭐 이렇게 또 당했네요. 아 뭘 당해요? 예. 아니 아 뭐 역대급이긴 하죠. 10대면 역대급이긴 한데 저는 터트려서 20대면 더 역대급일 것 같긴 해요. 저의 목표는 20대입니다. 뭐 하나 터지면은 하나 터질 때마다 뭐 몇 개 추가 받게 뭐 그렇게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예. 지금 그래도 집 가정도 있으시고 한데 제가 일자리를 뺏을 수는 없어서 예, 그렇게는 안 되겠고요. 그냥 네네. 노멀하게 10개나 20개를 해서 솔직히 20개 했다고 뭐 사장님이 자르시기야 하겠어요. 그냥 심할서 뭐 몇 장 써오라고 하면 뭐 끝나고 뭐 좀 안 되면 뭐 깜지로 반성문 몇 장 써와 뭐 이러시면 뭐 끝날 텐데 저희는 그 정도면 됩니다. 그 가정의 평화와 그 뭐 위아더 월드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좀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본 거예요. 뭐 제품 같은 경우는 네. 뭐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뭐 제품이 뭐 어떤 사례가 없기 뭐 때문에 아까 불량이라든지 네, 그런 부분이 뭐 자신있게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 자체도 저희 쪽에서 테스트했을 때는 뭐 문제가 전혀 없었었고 또한 그 보시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 소음에 특히 그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골프팩이라는 팬을 적용을 해서 소음적인 부분에 특히 특화가 되어 있어서 뭐 기타 뭐 자료를 보시더라도 뭐 그 부분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케이블 저희가 최초입니다. 이런 케이블 적용한 네. 부분 자체가 가닥가닥한 예. 케이블이 있어요. 아예 뭐 알록달록보다는 뭐 저희 제품도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블랙큐2의 이제 닉네임에 걸맞는 그 블랙 케이블 전체에 사용을 했고요. 시각적으로 좀 깔끔한 느낌은 고급스럽고 깔끔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화이트 골프펜과 그 블랙과 절묘한 또 그 블랙 앤 화이트 네. 느낌을 갖고 있어서 좀 시각적으로 저는 또 켄타키 보는데 또 유저분들이나 소비자분들은 또 어떻게 판단하실지 그거는 좀 걱정이 됩니다. 근데 뭐 일단은 기존에 이런 화이트 펜을 쓴 이런 겉에는 다 블랙 도장을 한 이런 제품은 뭐 사실 그간 파워렉스에서는 안 나왔었어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인데 얘기를 하고 있는 도중에 자 이제 2초가 남았습니다. 이 1땡 예. 아이고 자 이제 진동이 막 울려서 이제 이렇게 끝났는데 아직도 잘 돌아가고 있어요. 600W 전속 출력이 예. 지금 출력이 굉장히 뭐 제가 일부러 좀 타이트하게 잡아놨는데도 크게 문제가 없이 잘 됐습니다. 자 이건 첫 번째 거 끝났고 이제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자 이제 저희가 껐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또 이제 이렇게 자 영 거의 이제 대기 전력 수준으로 내려갔고요. 이제 소모하는 전력도 그리고 이제 제가 요거를 분리를 하겠습니다. 분리를 하고 여전히 뭐 얘는 시끄러워요. 얘는 열이 받아 있는 상태라 계속 팬이 돌아야 돼서 보시면 뭐 제가 제 손이 좀 때가 좀 타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깨끗해요. 깨끗한 새거입니다. 굉장히 깨끗한 새거고 제가 요거를 만약에 안 터진다는 가정하에 안 터지면 이제 요거를 신제품인 블랙키2를 10개를 이제 드리게 될 거예요. 물론 이제 터지면 뭐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자 베스트셀러인 그 X3를 20대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 저희는 사실 손해보는 게 없어요. 터져도 손해가 아니고 안 터져도 손해가 아닙니다. 프레즈에서는 무조건 손해보는 장사 안 하는 걸로 그래서 첫 번째 게 끝났고요. 자, 이거는 또 잠깐 치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 끝. 두 번째 거. 아마. 아, 밀봉 잘 돼 있어요. 밀봉 잘 돼 있어요. 새 거 맞습니다. 제가 근데 이거 혹시라도 드려야 되면 깨끗하게 그걸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하고 난 다음에 재포장을 하는 거라 혹시라도 이게...